자, 세 번째 누구냐? 넌 소개합니다. 경찰판 박정훈 대령. 목숨 걸고 외압에 맞서는 백혜룡 경정. 백혜룡 경정은 청문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서 민주당 의원들을 정말 감동시켰고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자신의 논리도 일관성이 있었지만 기억력이 정말 대단해서 정확하게 비겁한 상관들과 그리고 외압에 대해서 증언을 해냈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 경찰 조직과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느냐를 가슴 적시는 감동으로 웅변해냈습니다. 실제로 녹취록을 통해서 용산이 언급된 정황들을 전부 확인시켜줬고요. 자기 부하 직원의 등에 칼을 꽂았던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 그리고 지가 외압을 저질러 놓고도 외압이 없었다고 자기 인권 내세웠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끝까지 이 마약 세관원을 보호하면서 궤변을 늘어놨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다 위증에 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세관, 아, 보십시오. 백혜룡 경정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세관에서 피의자인 놈이 민원을 넣어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광효 관세청장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관세청에서 경찰한테 협조를 요청했어요. 협조가 말이 협조지 회유 압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백혜룡 경정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민원 4주를 한 겁니다. 민원 4주. 이거 어디서 봤어요? 예, 류일임한테서 봤었죠. 방심위에서 일어났던 일이 여기서도 일어난 겁니다. 얘네들 이런 식으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저 민원 4주는 저도 받아봤던 겁니다. 마포 문화재단에 있을 때.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저는 정적도 아니었죠. 정적의 밑에서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서 정적을 거의 구청장급을 욕심낼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4주를 넣어요. 서울시에다가 넣고. 누가 넣게? 저는 국민의힘 그 구의원 측에서 넣은 줄 알았더니 묘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정청래 씨, 노홍래 씨 두 사람이 마포의 국회의원이었죠. 그런데 굉장히 그 노홍섭 당시 강남구청장을 경계하더라고요. 노홍섭 구청장이 3선하고 나와서 국회의원에 그 나이에 또 도전할까 봐. 그리고 그 노홍섭 구청장의 또 선거운동 본부장이었던 민주화운동 선배가 나와서 구청장이나 혹은 국회의원에 도전할까 봐.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죽어갔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보질 않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민주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이 되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여러분들은 실감을 못하실 거예요. 저는 실감합니다. 제 부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었을 때 그때의 그 절망감과 암담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혜룡 경정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특히 자기와 함께했던 동료와 부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헌신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것을 본받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관세청에서 조직적으로 백혜룡을 찍어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또 있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바로 이성열 사법피해자. 검사도 한통속이었어요. 백혜룡 경정은 왜 남부지검 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했나. 왜긴 한통속이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검사도 한통속이 돼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했냐. 이성열 건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놀랍게도 마약 수사 주사보만 사건에 개입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성열 사건에는 마약 수사 담당 수사관도 그러니까 마약 수사 주사 마약 수사 주사보가 다 검찰의
묵인하에 수사를 한 거예요. 왜 관세법 위반인데 마약 수사 담당자가 수사를 했죠? 그런 걸 백혜령 경정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직무 배제를 요청한 겁니다. 사건이 이상하게 갈까 봐. 여기서 단독으로 또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단독으로 공개할 내용은 이 당시에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당시에 세관이 이걸 알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빼돌린 마약 조직들 그걸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알았겠죠? 그러면 이 처음에는 뭔 짓부터 했을까요? 수사에 외압을 집어넣는 건 나중에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처음에는 도망가고 두 번째는 부인하고 세 번째는 뭐 그런 검찰의 얘기들이 있지만 맨 처음에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게 자기네들의 과오가 밝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짓. 덮는 게 너무 들키면 안 되니까 언론들한테 던져주는 거.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물타기. 물타기. 세관은 물타기를 안 했을까요? 했어요. 보십시오. SBS가 단독으로 정반석 기자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틀 내내 이걸 보도를 합니다. 이틀 내내 SBS에서. 세관에 쌓이는 중국발 명품 위조품 처치곤란. 이 기사가 이틀 동안 나갈 기사입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마약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마약 수사에서 세관이 주목받을까 봐 세관이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하고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 기사를 갖다가 보면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업적인 것처럼 포장이 됩니다. 200여 개의 박스를 적발했대요. 롤렉스 시계, 구찌 핸드백 등 17,000여 점. 정품 가격으로는 275억 원어치라고. 여기서 왜 정품 가격을 따지죠? 금액을 부풀려야 되니까. 마약 수사에서 나오는 금액이 2천억이 나오거든. 아, 2천억까지는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 어? 그렇지만 개수는 우리가 뭔가 해볼 만해. 17,500여 점.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200여 개의 상자. 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정품 가격으로 따져서 275억 원어치. 이거를 적발했다고 하는 사람이 권오식 인천본부 세관 특수수사팀장입니다. 권오식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권오식 인천본부 세관 특수수사팀장이 컨테이너 중간에 중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물의 중량을 높게 잡고 남는 공간에 위조 물품들을 반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다 이틀 동안 다뤄졌는데 놀랍게도 이 권오식 인천본부 세관 특수수사팀장이 인천본부 세관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진실요정님이 평택. 정답. 평택 세관에서 근무했습니다. 평택 세관도 역시 조사국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 권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성열 대표 사건에 개입합니다. 이성열 대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 권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성열 대표 맞으시죠? 물어보더래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마이소. 아, 사투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제 기억에 있는 거라서.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이성열 대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성열 대표 자체가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사투리로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권오식은 그때 평택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그리고 평택에 있다가 인천 세관으로 옮겨가는 것은 승진입니다. 승진. 직할 세관에 있다가 본부 세관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 우리가 마포구청에 있다가 서울시로 가면 승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특수수사팀장이라고 하는 그 명찰을 달고 밀수, 밀수는 마약도 역시 밀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밀수품들을 다 같이 다루는 그런 영역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말레이시아 조직이 마약을 들여오고 있는 거 권오식 수사팀장은 몰랐습니까? 권오식 팀장이라고 하는 분의 실명을 공개할 때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이잖아요. 공무원이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나왔잖아. 언론 나왔잖아. 여기에. 인터뷰도 하셨던데. 언론에 인터뷰해가지고 자기 공을 갖다 세울 때는 자기 이름 밝히고 자기가 뭔가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식의 보도에는 권땡땡이라고 해야 됩니까? 권오식 팀장님.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건이라고 생각하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추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번 주에 누구냐는 바로 비운의 피해자에서 세관비리 반격의 아이콘이 된 이성열 대표입니다. 이성열 대표를 잡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동물농장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짧게 다시 보시고 왜 그들이 이성열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성열 대표 얼굴이 있는 쇼츠부터 먼저 열어주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열린공감TV가 저렇게 그 이성열 대표 정말 힘들게 윤석열 정권의 사법, 대표적인 사법 피해자잖아요. 네. 이런 이성열 대표를 왜 저렇게 집요하게 잔인할 정도로 저렇게 공격을 할까라고 의아했었는데 이 한원섭 씨하고의 그 이 전화 통화를 들으면서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성열 씨를 왜 김용민, 김두일, 정철수 네. 이 세 사람이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지 그다음에 네. 서정필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를 이해가 좀 갔습니다. 아무튼 김혜섭 씨하고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이성열 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 뭐 본인이 뭐 솔직하게 얘기할 리는 뭐 만무하다고 봅니다만은 굉장히 그 왜 유독 김혜섭 씨와 가까이 지냈을까 네. 아, 이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네. 네. 이분을 아주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가 아니고 민주진보진영을 참칭하는 유튜버예요, 이분들이. 한동훈에 대해서는요, 내가 보기 이재명이보다 뭘 잘하냐라면요, 이슈 메이킹, 이슈 파이터를 그걸 잘해요. 내가 이재명이야 못하는 게. 난 이재명이 있으면 민주당은 집권 못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나. 어떻든 간에 이런 후보가 어디가 있었어요, 세상에. 아, 내가 기자들 이렇게 봐도 열공 같은 경우는 강요 안 해요 기자들한테 그런 거. 지난번 선거 때는 건달을 뽑으냐 아니면 양아치를 뽑으냐 그것밖에 안 됐단 얘기죠. 차라리 의리 있는 건달이 나와가지고 나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제 사람을 안 본다니까요 사람을요. 이재명이란 인간 안 봐요. 저는 이재명 자체는 쓰레기로 봐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건달과 양아치의 대결이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리 있는 건달이 당선이 된 거다. 그리고 이재명은 건달이고 이재명 대표는 양아치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원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이 사람은 지금 현재도 열린공감TV의 개공기자, 뭐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언더커버 기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숙 대표에게 지난 2024년 2월이죠. 2월 11일 설 명절을 전후해가지고 접근해서 회유를 했습니다. 정천수한테 소개시켜주고 잘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돼서 지금 어렵지 않느냐. 이 어려운 거 해결해라. 김혜섭하고도 줄이 닿는다. 이러면서 회유를 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재명을 저렇게 씻고 있습니다. 저기 진보 진영의 유튜버입니까? 진보 진영의 유튜버랑 같이 하는 기자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의 고모 김혜섭에게 자기가 누나 그러면서 혜섭은 어떻게 취재해요? 직접 찾아가요? 네. 그럼 만나줘요? 안 만나주잖아 그 여자가. 안 만나고 억지로 그냥 만나고 또 취재하고 그러고 그러죠. 아니 안 만났는데 어떻게 취재를 해?
아 지금 이제 누님 해요 지금 이제. 아 친해졌네? 근데 어떻게 누나 할 수가 있어요? 안 만나줄 텐데. 그게 이제 만나는 요령이죠. 서산에 가면은 김혜섭 집도 들어가시고 그러겠네? 친해져가지고. 누나니까. 누나. 김혜섭 씨를 취재를 목적으로 만난다고 얘기한다면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하죠. 근데 정치 얘기는 지금 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비하하는 듯한. 네. 혹은 뭐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든지. 도대체 열린공감TV의 정체성은 뭔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결국은 김혜섭과 누나 하면서 밀착해 있는 그런 사람이 한영숙 대표한테 접근해서 정천수하고 잘 지낼 수 있게 해주고 당신네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회유를 했다면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의 입으로 민주진보진영에서 내가 고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다녔죠. 실제로 저는 두 번 고발당했고요. 고소고발 두 번 당했고 양희삼 목사님, 뭐 기타 촛불행동의 사람들 다 고소고발당했고요. 강진구 기자는 10번도 넘게 고소를 했어요. 지가 10번을 넘게 고소를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목표는 뭘까요? 그 사람이 왜 이성열을 공격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김혜섭의 사주를 받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성열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뉴탐사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김성수TV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파헤칠 겁니다. 특히 경찰 출신의 이상식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파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김성수 TV에서는 시리즈로 이성열 대표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고발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많이 보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마약 세관 비리와 그 카르텔과 이 평택 세관 카르텔은 결국 똑같은 일이 두 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평택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는 국가 권력을 잡고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거라고 확인하는 순간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가지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성수 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 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금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 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